수술을 하자니 재파열되어서 다시 또 수술할까 무섭고 그렇다고 재활운동만 하자니 뭔가 좀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 해결하려고 개발된 방법이 바로 안녕하세요.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어깨 힘줄이 찢어져 통증과 운동 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인데요. 재활운동만으로 치료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수술을 하자니 봉합 후 재파열이 두려워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수술 치료처럼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수술처럼 힘줄을 복원하는 회전근개 재생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4개의 중요한 힘줄을 말하는데요. 40대 이후에는 힘줄이 노화되면서 다치지 않아도 저절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회전근개는 일단 손상이 되면 저절로 붓거나 치유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찢어진 힘줄을 뼈에 꿰매주는 봉합수술이 도입되었는데요. 문제는 힘줄을 봉합해도 다시 찢어지는 재파열 확률이 꽤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술 후 재파열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술할 때 이 힘줄에 당겨지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찢어진 힘줄을 당겨서 제자리에 붙이는 과정이다 보니 봉합 후에도 힘줄에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는데요. 힘줄에 가해지는 긴장력은 힘줄 조직의 치유를 방해해서 수술 후 재파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재파열이 발생하는 두 번째 이유는 뼈에서 진이 잘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봉합수술은 찢어진 힘줄끼리 이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힘줄을 뼈에 부착하는 수술이거든요. 따라서 힘줄이 잘 붙으려면 뼈에서 골수, 즉 진이 잘 나와서 힘줄과 뼈의 다른 조직이 서로 엉겨 붙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깨뼈는 작아서 원래 진이 잘 안 나오는 곳이에요. 특히 50대 이후에서는 이 진이 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기술적으로 튼튼하게 꿰매줘도 수술 후 재파열 빈도가 무려 20에서 5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에서 수술과 비수술 치료를 비교한 여러 임상 논문들이 있는데요. 이 두 치료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다 좋아지더라 라는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어요. 따라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파열 크기가 3cm 이상이거나 비수술 치료를 하는데도 증상이 1년 이상 지속될 때만 수술을 권장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회전근개 파열에서는 바로 수술보다는 우선적으로 비수술 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열 크기가 3cm 이하여서 수술 대신 보존 쪽 치료를 하는데도 이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술을 하자니 재파열되어서 다시 또 수술할까 무섭고 그렇다고 재활운동만 하자니 뭔가 좀 답답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를 해결하려고 개발된 방법이 바로 재생치료, 즉 힘줄 복원술이 되겠습니다. 힘줄 복원술은 생체 재료를 이용하거나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해서 힘줄 조직의 재생을 촉진하는 시술인데요. 최소 침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술보다 훨씬 간단하면서도 힘줄을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힘줄 복원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콜라겐 임플란트 시술을 알아보겠습니다. 콜라겐 임플란트는 찢어진 힘줄을 당겨서 꿰매지 않고 콜라겐 막을 딱 덧붙인 후 호치키스로 집어주는 시술입니다. 일반 관절 내시경보다 훨씬 작은 1mm 크기의 미세 침 내시경으로 보면서 콜라겐 막을 찢어진 힘줄 위에다가 덧붙이고요. 이후 특수한 호치키스를 사용해서 콜라겐 막을 힘줄에 고정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 봉합수술은 힘줄을 당겨서 꿰매기 때문에 힘줄의 긴장력이 발생해서 재파열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콜라겐 임플란트는 힘줄을 당겨서 꿰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붙여주면 되는 시술이어서 찢어진 힘줄의 긴장력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료 후 재파열 빈도도 8%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었고요. 6개월 후에는 콜라겐 막이 흡수되면서 회전근개 힘줄의 두께가 2, 3mm 정도 두꺼워지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시술은 부분 마취 후 1, 20분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고요. 무엇보다
어깨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고정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힘줄 복원술의 방법으로는 콜라겐 주입술을 둘 수 있는데요. 콜라겐 주입술은 파열된 힘줄에 콜라겐 점액을 주입해서 회전근개의 재생을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콜라겐 임플란트가 붙이는 반창고라면 콜라겐 주입술은 바르는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입된 콜라겐은 회전근개 힘줄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것을 돕기 때문에 비수술 치료면서도 힘줄을 근본적으로 보강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최소 침습적으로 재생시키는 힘줄 복원술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약하면 회전근개 파열은 꿰매는 수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간단히 붙이거나 바르면 되는 다양한 재생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이 무섭다고 치료를 망설이지 마시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형외과 서희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